네,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13일자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한동훈, 제가 부족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서 고치자. 라는 기사입니다. 4월 10일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제가 부족했다 하면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고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새벽 국민의힘 당직자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크셨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킬 힘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개인적으로 그 선거판을 보면서 그래도 좀 점잖하고 그 쓸만한 정치인은 한동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동료 여러분들에게 잘 하셨다. 제가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래도 힘내자며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아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라고 작별 인사를 고했다고 해요. 개인적인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한동훈의 이번 난 한동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또 별로 알 그런 기회도 없었고 또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좀 없었어요. 한동훈에 관해서 이런 인물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질 않았는데 그 인간성을 볼 때 좋은 환경에서 오늘 저기 이 한동훈의 제가 부족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겠다. 이런 벌써 말 한마디 품성만 봐도 좋은 가정에서 뭐 참 저기 너무 찌그러지지 않고 넉넉하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바르게 자란 그런 좋은 품성을 지니고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잘 성장한 좋은 품성을 지닌 실력과 지적인 부분에 으로 인품도 훌륭한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무슨 대통령 무조건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빈곤한 층에 우상이 돼야 대통령이 막 저 추대되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좋은 가정에서 바르게 자란 사람이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상처를 안 입고 바르게 모든 시각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하지 그 이상하게 삐뚤어지고 좋지 않는 환경에서 아주 그 잘못 자란 사람들 보면 물론 어렵고 가난한 속에도 바르게 잘 자라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정치 인물이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무조건 가난한 게 무슨 저기 그게 뭐 훈장처럼 달고 다닌 게 그 정치사에 무슨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이 좋은 부모 만나서 부유하게 자란 것이 그의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의 이렇게 인물의 느낌이 대부분 국회의원의 저기 몰표를 주었을 때 이렇게 이번에 이제 한동훈의 이렇게 정치 위원장을 하면서 선거 위원장을 하면서 보여주는 모든 태도라든지 언어라든지 그것은 야당 저기 이재명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예. 그래서 나는 참 이번에 여당이 국민의힘당이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한동훈을 통해서 오히려 골수 분자였던 야당인 평생을 김대중 때부터 문재인까지
전 야당을 찍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야당을 안 찍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 한동훈처럼 이렇게 좋은 인간적인 그런 품성을 지니고 이렇게 언어라든지 이런 게 거칠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고 인격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남았을 때 많은 야당표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실망할 필요 없는 게 국민들은 정치권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균형 감각에 아주 탁월한 선수들이에요. 국회의원을 거대 야당을 찍어줬으면 차기 대통령은 여당이 된다고 봐야 돼요. 다 만약에 대통령도 저기 야당에서 주고 야당도 저렇게 몰표를 줬으면은 국가가 어디로 가겠어요? 저들이 산으로 올라가 버리지. 자기 마음대로 그 저기 법도 만들고 저기 유리한 대로 다 사당화돼서 저기 거대 야당에다 대통령까지 야당 출신이 된다면은 그 나라 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거대 표를 준 당에서는 대통령을 안 뽑는 게 지금까지 상례예요. 그래서 그 뭐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균형 감각을 차기 대선 지도자는 여당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는 한동훈이나 원희룡 같은 인물도 뭐 제주도 출신이고 뭐 한동훈 씨는 뭐 춘천 출신인데 이제는 좀 경남권에서는 그만둬야 돼요. 저 대구 쪽 뭐 경북에서 다섯 분 대통령이 나왔고 경남에서 세 분 대통령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다 해먹으면 안 되죠. 강원도도 주고 충청도도 주고 이제 우리 이제 요 그 저기 저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 그 고향이 충청도 출신이고 또 목에는 강원도라서 참 다행스러운데 뭐 이런 저 전북이나 이런 강원도 충청도에서도 대선 후보가 나와서 뭐 원희룡 같은 부분은 저기 저 원희룡은 제주도 출신이죠. 그래서 이런 좀 지역 안배도 다음 대선 후보에서는 좀 뭐 거기서 거기라면 대통령 돼서 다 뭐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면 비슷비슷하다면은 지역 안배도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 여당 대통령 후보로 한동훈이나 원희룡 같은 인물이 야당 지도자들보다 월등히 낫다는 나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이 국민의힘 당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13일 기사 한동훈 제가 부족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라는 기사에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